2016 서울국제마라톤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라톤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스페셜 드링크라고 하는데요.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급수대에서 급하게 찾아 마시는 음료수, 바로 스페셜 드링크입니다. 보통 이온 음료와 물을 섞어 만듭니다. 이온 음료 2에 물 1을 섞어 먹는 편입니다.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스페셜 드링크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자, 이렇게 제 앞에 스페셜 드링크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봉주가 대회 때마다 만들어 마셨다는 꿀물, 그리고 레몬과 물을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 기력을 유지하는 다양한 비법입니다.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콜라를 스페셜 드링크로 마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첩통에 이름과 손잡이를 크게 붙여놓으면 스페셜 드링크 준비는 끝납니다. 5km마다 급수대가 설치되는데, 행여 자기 음료를 놓치게 되면 스폰지대에 놓인 젖은 스폰지를 짜서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이 안 되면 피로가 쌓이고 심할 경우 근육 경련까지 일어납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